오늘 이슈는 미국판 이춘재, 벽제 터널 과태료, 도구 쓰는 돼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뮤얼 리틀. 그가 고백한 93건의 살인사건 중 50건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이 33년 만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했죠. 미국에서도 DNA 기법이 발달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틀은 현재 79살이고요. 3건의 살인으로 종신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겨울 자신이 90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초상화까지 직접 그렸는데요. 대부분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틀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성매매 여성이거나 마약 중독자를 노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시신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DNA 증거의 한계가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몫했고요. FBI는 리틀이 그린 초상화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등 끈질긴 조사를 이어갔고요. 끝내 50건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또 리틀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FBI는 희생자들의 게 정의를 찾아주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수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네요. 철길 위 좁은 터널 너머로 북한산이 보이는 이곳! 요즘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경기 고양시 벽제 터널입니다. 딱 봐도 인생샷 각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찍은 사진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사진을 찍으려면 이 기찻길 위에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거 철로 무단 침입이거든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올해만 과태료를 문 건수가 11건에 달합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선로나 철도시설 안을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벽제 터널의 철로는 가끔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인 만큼 지금이라도 SNS에 올렸던 사진이 있다! 하면은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제하자고요. 돼지의 IQ가 3, 4세 아이와 비슷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도구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물원에 사는 프리실라라는 돼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코를 사용해 땅을 파던 녀석이 갑자기 나무 껍질을 물고 이걸 이용해서 흙을 빠르고 힘차게 파내서 옮깁니다. 손가락이 없는 돼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는 금시초문인데다가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쩌다가 딱 한번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2016년에는 프리실라와 암컷 새끼들이 나뭇가지를 물고 노를 젓는 것처럼 움직여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이듬해에도 나뭇가지를 물고 7차례나 땅을 파서 연구팀을 놀라게 했대요.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발굽이나 코로 파는 것보다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연구팀은 돼지들의 도구 사용은 그저 재미를 위한 것 같다고 해석했는데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주변을 이용할 줄 안다는 거. 요건 반은 확실해 보이네요. 여러분, 추위가 좀 일찍 찾아왔죠? 앞으로도 쭉 추울 예정이니까 우리 감기 조심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